설 명절을 앞두고 KTX와 SRT, 고속버스 등 고향행 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 수서발 고속철 SRT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면서 설 연휴 고향에 가기 위한 승차권 예매 고객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. 12일 SR은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온라인 예매를 시작한 데 이어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7개 SRT 정체역을 비롯한 서울역, 용산역, 영등포역 등 5개 역에서 창구 예매를 시작했습니다. 전국 각 역에서는 SRT 승차권 예매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섰고 표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로 역 안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. 오전 6시에는 SRT 설 승차권 예약 홈페이지가 동시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마비되면서 오전 7시 30분까지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이에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SR은 오전 9시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띄웠으며 현재는 원활한 접속 예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설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접속이 되지 않아 기차역까지 가서 현장 예매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. 또 접속 지연에 따른 이용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역 창구 예매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로 연장 운영했습니다. 2017년 설 SRT 승차권은 1인당 최대 12매, 1회당 6매 이내로 예매 가능하며 자녀석 승차권은 12일 오후 4시부터 역 창구 홈페이지, SR 앱 등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. 한편 지난 11일 전주역에서는 KTX 기차편이 10여 분 만에 동이 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. KLN 유유광입니다.